지하철로 좀 들어왔더니 거리 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전시 간다고 고생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손님처럼 이제 비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착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내리셔서 마스크 착용 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내리셔서 바로 뒤에가 출입문이기 때문에 이 출입문으로 하시면서 승객들이 우리 지금 수부님 다 지금 쳐다보고 가시거든요. 자리를 아주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런 역까지 갈 때까지 지하철이 이제 더 많은 승객들이 탈 텐데 손님 레터 후우님 지하철을 타시면서 많은 또 국민들과 또 만나실 수가 있겠네요. 지하철 타신 분이 역시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지금 지하철 탑승하시고 잠시만 앉으세요. 앉으시고 지하철로 자 옆에 이분이신데요. 어머님하고 사진 한번 찍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나가시는 분 한 분이 또 엄지척하고 가셨습니다. 아 오늘 참 많은 오늘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흥내문 일부집회 장소에서부터 행진을 쭉 해왔잖아요. 아 그 정말 그 뒤에 부분이 정말 한참 뒤에까지 지금 막 버스에 지금 깃발이 펄럭이는 거 보니까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구나 싶었습니다. 또 일원역 삼성병원 정문 앞으로 많은 분들 참여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관심 포스터입니다. 60만으로 집세지나 가야 되나?
대표님 2017년에 나이가 멈추신 거 아닌가요? 나는 박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50억 그대로 묶어놨지. 4년 벌었어. 우리 선배님들 다 50억을 막 묶였어. 50억 안 된 사람은 50억까지 달려오고 50억 넘은 사람은 신업에서 딱 묶이. 김자수 선배님도 신업에서 딱 묶이 놨다. 저희 아니다. 신업하고 난 다시 말하겠습니다. 20년 뒤 보시는 거 아닌데. 전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신발 같은 거 그때 올라가면 전전자
자, 우리 네, 로고가 역사적 의미하고 해전사업으로 외국 기사 이런 분들을 예고하지 않으면 조국에서 누가 일선에서 목숨을 바치고 지키겠는가 이런 아주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말씀을 농원동 순천 그리고 화천 안동면 오은리 월남천지 기념관에서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말 더 많아요. 지금 자유파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시고 국민들에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수수한 마음을 갖고 윤석열의 마부떠는 방송을 유튜브 이런 방송들 더 암호를 막 떠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공약 중에 있는 내용이죠. 저 대장군님 탐욕 기회주의 철새 요교 침전장사하고 월남천전 그런 부류들이죠. 천전장사들이 대우가 미흡하면은 누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마 그것은 반영해 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선배님은 아로디시 몇 년 하신 겁니까? 네? 몇 년 하신 거예요? 아로디시 다섯 쓰신 거예요? 62년 62년에 얼마나 16년에 국제대회 야당 그리고 뭐 자신들이 뭐 정치가 한다고 하잖아요. 정치가 좀 하려면은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놓고도 지금 우리 공화당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괜히 그 흠집 내려고 그 하는 댓글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런 댓글을 쓰라는 거죠. 오늘 지금 뭐하냐고 하다가 야권 단일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이재명한테 그거 대선 선거 넘겨줄 일 있냐고 그런 댓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그 댓글들이 나와가지고 남겨가면서 이때 하셨습니다. 1996년도에 우리 공화당은 많은 지지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 비춰주는 그것보다 그 그만큼보다 지금 지지세가 지금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국민의힘에서 모르는 게 아닐 텐데요. 신사생. 제가 기사에 올라온 내용 중에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제 검열 그 유튜브 막 에 대한 좀 통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
다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이제 정부,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요청 건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그만큼, 유튜브는 사실 개인,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들도 많잖아요. 그걸 이제 뭐 타락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참 내용이라도 있었는데 내용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여간 이 자유 대한민국 정말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사실 믿어서는 안 될 거 안 됩니다. 믿을 건 없고 우리 공화당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가 정원지 우리 대통령 후보님 그리고 우리 동지님들 자유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단합해서 단결하는 모습으로 해방되기 전에 선거 이후에도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지금 지하철 안이 복잡해요. 지하철 안이 지금 복잡한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음으로 나 뜻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앞에 내가 그 유료에 전사합니다. 제가 4년도 많이 다니고 전사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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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겠죠? 옥수목원에서 우리의 뜻을 모두 반영되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제 그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토론에 만약에 조원진 장동사에서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4자 5자 토론을 했다면은 방송국 시청률 우리 주변에 대박나지 않았겠습니까? 1원. 언론에서도 사실 흥행이에요, 그게.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 나온다고 이제 막 이제 방송에서 좀 홍보도 하고 한다면은 흥행하는 겁니다. 정말 이 전 국민의 관심, 초관심. 그 언론이 그런 것까지 참, 참 이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이제 막아야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 제3정당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바로 출마를 하셨는데 왜냐면 꿈이 포함된 꿈이 아니고 이 나라 살리는 애국의 꿈을 가지고 몸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순수하지.
가장 순수한 뜻이 순수할 때 성공함. 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고모님은 이제 생각하시네, 생각. 네. 월남전. 저 고모님이 세명신장군하고 되겠습니다. 세명신사람과 돌아가고 세명신사람과 돌아가신 분하고는 저하고는 상당히 두 분이 저를 아주 상당히 격려해주고 네. 제가 73살 때 아무도지 대장군 태어나기 제가 73살 때 세명신사람 간에 86명 되셨는데 저보고서 살아있는 네. 젊은이 김작가 김작가처럼 젊은이가 건강해지면 나라 위해서 큰일 한다고 제가 73살에 젊은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최명진 사람 나랑 부친이 죽고 인제자 이제 양재역에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게 되겠네요. 그 어제 사실 토론 재미없잖아요. 전 직원이 그냥 서로 무슨 역입니까? 무슨 역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스캔들? 그런 답답하기 바쁜 누가 더 부패했나? 누가 더 부정 부패했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분이 이제 김현준 이사장을 도와서 언론에서는 이제 방송사 좀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 사실 어제 좌파 방송에서 이제 어저께 방송해가지고 좋은 말씀 하시니까 좌파 방송이지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정말 방송사 좋은 일 대통령 후보님 출연도 좀 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서울대학 떨어지면 인문계는 전문가대하고 외대까지 전문가대 그런 거 갈 데가 없어. 외대가 황병대 총장님하고 제하고는 캐톨릭의 90대 독일 그거부터 안에서 가세요. 기도 같이 하고 양반 기도도 하고 같이 하고 역사학습니다. 역사 부산에
이제 4시 전에 이런 역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내리면 또 우리 많은 또 동지님들과 지지자분들도 뵐 수가 있겠네요. 어제 참 이재명이가 참 빠져나가려고 아주 저리 정말 또 후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당당합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요리조리 패팅하려고 하고 양재만 벗어나도 아, 보면은 우리 공항에서 아이고 우리 정말 아이고 다 모였죠. 양자는 다 모였어요. 2016년부터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또 하시는 우리 네, 국민 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거기 계신 데를 한이 모아놓고 부정선거에 그런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 이번 선거가 또 많은 또 자유파 국민들께서 투표 참관인 대표 참관인 이거 모아가지고 이제 심지 뽑기 그래야겠죠. 그쪽에서 많이 하죠. 심지 뽑기 몇 기요 거기서 그렇게 하죠. 나 드신데 몇 기냐고. 나 3기 3기 근데 왜 우리 공화당에서 내가 못 봤니? 하루 드시 63년이세요 인간이 65년이지 61년이죠. 나는 기술로는 4기고 내가 이국에서 피를 남았기 때문에 4년간은 학교를 못 댕겼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배들이 왜 우리 공화당에 널 친도 안 했냐고. 당이 공화당에? 응. 나 여기 뭐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네? 근데 아니 심지 복귀해서 단위로 해야 돼. 아니 우리 공화당이 아니냐고. 아니 심지 복귀해서 단위로 해야 돼. 아니 심지 뭐고 우리 공화당이 아니냐 맞냐고. 네? 우리 공화당 당원이에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우리 선배님은 선배고 나라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계세요. 탄핵무효, 부정선거, 백신, 가짜 백신. 참 세 가지 지금 하시는 거는 수고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심지 뽑기 그런 거는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안 해서 우리는 백신 문제에 믿음 코로나를 한 7개월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자유로운 자들과 말하는데 우리 공화당으로 저기 저 좋았죠. ROTC 한 50명 되니까 50명이 다 저기 내가 ROTC 회장이에요.
한 50명이니까 강남역에 크게 와서 좋은 대통령 만들어야지. 강남역에 숙소 지기에서 강남역에 한 번 만들어. 황교안 총리를 며칠들에 만나서 황교안 이거 뭐 우리 공화당으로 딱 그러니까 부정선 가야 하니까 대통령 후보를 나가야 돼. 아무도 안 나가고 사람 보면 내 친구 내립니다. 열심히 하라. 코로나도 전부 완전히 생방역에다 네. 도착했습니다. 집회에 가시는 거죠? 집회. 아이고 그래도 마음을 만나네.